10월 3일 예배 제가 기도하고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먼저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 초대해 주시는 주님, 우리가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들어감으로 주님의 자녀된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쁨을 누리는 삶 되게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실게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과 함께 길을 갈수 있다는 거 정말 자녀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자 또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길이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먼저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늘 속해 있고 또 주님과 연합해 있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아버지와 자녀로서 우리가 이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게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파격적인 사랑을, 놀라우신 사랑을 먼저 보여주신 주님, 그 사랑 가운데 우리도 사랑으로 반응하길 원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
우리 마음을 드리길 원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 반응하는 자들 되게 해주세요. 그 사랑 가운데 자녀로서 삶을 선택하는 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놀라우신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그 사랑 가운데 우리도 사랑으로 반응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완고함이나 분노나 또 그런 것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사랑으로 반응함으로써 우리를 자녀 삼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는 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삶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대면하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굳게 믿음으로써 성령의 능력이 저희의 삶 가운데 마음껏 펼쳐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다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오히려 그 길에는 고난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주 예수와 함께하면 그 고난은 축복이 되고 그 고난을 통해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예수님을 더욱 닮아갈 것임을 믿습니다. 고난 앞에서 낙심하거나 무너지지 않고 믿음의 눈을 들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세요. 아버지, 주변에 슬픔과 상처로 힘들어하는 자들과 함께 오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슬픔과 악함이 가득한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해 주세요.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백정성 목사님께 성령의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 삶에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늘 신실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위해 주신 나를 위해
the situation in Baghdad. It's very difficult. I see. 전쟁 이후에 제일 힘든 게 부녀자들하고 아기들인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애들도 그렇고 많이 죽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살 수 있는 것도 죽고 해서 그런 것들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Above all powers, above all kings, above all nature and all created things. Above all wisdom and all the ways of man, you were here before the world began. Above all kingdoms, above all Yeah. 여기도 이제 아마 그 바트랑들이
이 군대가 있었는 모양이죠? 예, 밀리샤. 밀리샤가 일단 있었다고 정보를 주면은 바로 폭격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정밀 폭격을 했는데 바늘로 찍어내듯이. 그렇네요. 네, 좀 안타깝습니다. 종합대학 하나 있는 걸 이렇게. 저런. 아, 애기 낳았군요. 살람. 살람. 이거 우리 호산, 호산, 호산. 내려가고 제가 얘네들 비용을 도와주겠다니까. 예, 이거 하지 말고 에어컨을 사줘라. 너무 덥다. 너무 덥네요. 에어컨 사줬어요. 살람. 살람. 얘 이름을 차이라고 전했답니다.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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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 is name. 차이. 차이. 어디야? 저 뒷집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이 집은 그래가지고 이 집에 오양간을 고쳐갖고. 아, 여기서 사는 거예요? 네, 여기서. 이게 이제 이 사람 사는데 여기. 아, 저런. 이게 이라크의 보통 사람들 모습이에요. 아, 이걸 보셔야 돼요. 저런. 아, 오양간에다 그냥 볼록 이렇게 사가지고요. 예, 예, 여기 이렇게 사는 겁니다. 얹혀 사는 거예요. 아, 돈이 없으니까. 아, 예. 엄마부터. 아, 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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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되게 착해요. 살람. This is my cousin. This is my cousin. 아, cousin. Situation like okay. that. It's very difficult. I see. It's very difficult. When did you do it? Because everything is enough. Nothing. 지금 차는 거의 한 20, 30년 된 그런 차들이 대부분이고요. 오늘 저울로 달아서 타는 거예요? 시기 귀찮으니까? Yes, yes. 저희의 사랑의 오아시스는 이라크의 종합적인 재건을 꿈꿉니다. 그러니까 NGO들의 표현으로는 재건이고 우리들식으로는 회복이라고 표현하면서 종합적인 회복. 그 종합적인 회복이라는 거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으로부터 주님에 의한 주님으로 돌아오는 회복을 의미하는데 한 도시를 선정해서 그 도시가 전체가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회복을 꿈꾸고 있습니다. 네. As I think it is better than before, but need a lot of security. Need such mor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management and rebuild the Iraqi. Iraqi ministries and buildings and there is a lot of damage in Iraq. We issued a newspaper from this plant. That means we are hard worker to do something for Iraq. Example. We are trying to... practical. Yeah. Yeah, this is for IT. ICDL, okay. International Computer Driving License. Computer scan. Computer scan. We try to teach the people how to are using the computers, how to know the language, good. How to modify themselves for new technology. Yeah. This is also a new course, other course for energy management. Yeah. And this is also other such course. In Arabic language, we translated from English to Arabic. We have different ideas to build it here in Iraq. Wow. 뜻을 순수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 바그다드에 머무는 동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서 정말 이들 가운데 축복을 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여정이 우리의 짧은 여정이었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긴 여정으로 남겨나고 또한 이 여정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콜링을 받고 이 땅 가운데 밟기를 원합니다. 오, 헬로, 헬로, 헬로. 오케이, 오케이. 헬로. Excellent. Asa, Asa, Asa. Asa. Ah,
Oh, thank you. Okay. Thank you. Okay. Thank you. Thank you, Shakuran.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네, 지금 이 빵을 공짜로 그냥 저한테 선물하네요. 아침부터. 예, 네, 너무 참 이 착한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아멘. Okay. Thank you very much.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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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쓰면 좀 싸. 아, 이때부터 내가 시들어 들으시면. 근데 맞다. 아부. 아, 파미. 파미. 가져왔습니다. 100%다. 제일 많이 보는 분위기인데. 참 열악하더라고요. 보니까 환경적인 면과 그리고 대부분 보셨겠지만 신발 안 신은 애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전쟁 이후에 제일 힘든 게 부녀자들하고 아기들인 것 같아요. 영양도 부족하고 애기들이 그 나이 또래 저희 나라 어린이와 비교했을 때 나이 또래 그래서 발육이 너무 늦고 뭐 설사하는 애들도 많고 우리 수지 오면 안 돼서 여기 또 기둥 얘기 한번 좀 전해주세요. 예, 저 남편하고 애기 둘 있는데 아들 둘 있거든요. 너무 보고 싶어요. 아, 이름 뭐죠? 의석이 의찬. 네, 몇 살? 네, 6살, 4살. 아이고, 엄마 많이 보고 싶겠네요. 예, 가족이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대전으로 이사를 갈 거예요. 부산에 대전. 있다가. 부산에 있다가 대전에 네. 있어요? 남편도 군인이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진짜 엄마가 애기 봐주시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빨리 돌아가셔야 할 텐데. 네, 아니, 그날이 올 거예요.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이제 88일 남았대요. 그렇죠. 방금 날짜 이렇게 지워가면서. 네, 지워가면서 한 시간씩 하고 싶어요.
짜리야! 깜짝이야! He told them to repair what they need. He mentioned the father. Hey, many thanks to organization. Da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벌써 10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하기 어렵고 또 모이기도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속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모든 생활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특별히 아버지의 많은 영혼들이 어려운 가운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위로받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이 10월 첫 주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기도한 것처럼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기 숫자 제한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생활에도 모임에 제한이 있고 특별히 자영업자들 여러 가지 경제상의 어려운 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속이는 사항들이 정리가 되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 힘써야 되고 또 함께 이거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디모데 후서 두 번째 시간으로 인내할 것을 권면함이라는 제목으로 2장 1절부터 이제 13절까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예화라서 제가 조상 때부터 어떻게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났는지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요. 이어서 오늘도 제가 오늘의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을 배우고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를 같이 한번 또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목회 서신이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준 목회의 방침을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 많은 교회들이 잘 실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교회인 오늘께서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또한 어떻게 우리 교회들을 앞으로 이끌어 나가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두 자막을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은혜 받기 바랍니다. 자, 2장 2절, 디모데후서 2장 2절.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은 재생산의 원리, 멀티플 프로덕션, 재생산, 확대 재생산의 원리를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제자로 삼아서 양육한 것처럼 디모데는 또 다른 충성된 사람을 제자로 삼아 양육한다면 이것이 지속적으로 확대 재생산이 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우리가 2장 1절부터 7절까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인내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된다. 자, 먼저 2장 1절을, 디모데후서 2장 1절을 제가 읽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렇죠? 2장 1절에서 디모데가 안수받은 일, 바울 자신의 예와 다른 사람들의 예를 이야기한 후에 바울은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강하라고 직접 명령하고 있어요. 디모데의 힘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는 것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을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게 되는 것이죠. 자, 2절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이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2장 2절 말씀은요, 바울과 함께 여행하면서 디모데는 바울의 메시지가 매우 다양한 계층의 청중에게 전해지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이 다양한 청중 속에서도 바울의 메시지의 진수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하나님의 메시지 전할 때 우리 마찬가지죠. 부자에게나 가난한에게 똑같은 거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가르친 것도 역시 동일한 진리였던 것이죠. 이제 바울의 사역이 거의 끝나감에 따라 디모데는 바울로부터 들은 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함으로써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했던 것이죠. 이런 방식은 배가의 목회, 또 ministry of multiplication, multiply, 배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배가의 목회라 이렇게 불리게 되었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제자 삼아 양육하시고, 또 그들이 또 제자를 제자 삼고, 그죠? 가서 제자 삼아라. 우리 그런 시스템도 있지 않습니까? 자,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4절.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은 디모데도 하나님의 진리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바울의 경우에 마찬가지로 고난을 당해야 했던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필연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호자는 디모데의 생각을 허황되게 하지 않고 그의 피보호자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에 함께 참여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견해를 강조하기 위해서 세 가지 비유를 들고 있는데요. 먼저 이 병사, 또 경기하는 운동선수, 그 다음에 농부,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어요. 자, 바울이 이제 여러 서신에서 군사적 이미지를 이제 많이 다루고 있죠. 그래서 바울의 서신에서 아주 보편적인 것이었어요. 그 이유는 의심할 여지 없이 군사적인 용어들이 이 서신을 읽는 사람들에게 아주 친숙했기 때문인 거예요.
군사를 모집한 자에 대한 로마군의 일편단심의 충성심과 열성적인 훈련이 복음을 위한 종에게 적용되는 군사적 의미로 이미지로 부여됐던 것이죠. 그래서 병사로 복무하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군대 간 사람들이 뭐 자기 개인 생활 이런 게 있습니까? 없죠. 군대 복무하는 사람은 자기 생활을 얽매이지 않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군대에 입대하는 것이죠. 꺼서 하다못해 자기가 입던 옷도 다 싸서 집에다 보내고 머리도 다 깎고, 그렇죠? 군대에서 주는 모든 제복과 음식과 이런 무기들을 들고 전쟁이 많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도 그렇다는 것이죠. 자, 5절. 경계하는 자가 자기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자, 경계하는 선수가요, 그냥 자기 멋대로 이제 경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파울하거나 반칙하거나 퇴장당하거나 감점하거나 그런 것이죠. 그는 경기에 이겼다 해도 실격이죠. 그러니까 2장 5절에서 이제 바울은 다른 비유를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경기하는 자의 비유를 드는 것이에요. 모든 경기는 규칙이 있는 것이죠. 이 규칙을 준수하면서 경기하도록 훈련받지 못한 사람은 실격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가 실격되지 않고 면류관을 받도록 경주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강력한 자기훈련과 절제와 인내심과 강인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농부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6절.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2장 6절에서 바울이 사용한 마지막 비유는 농부의 비유인 것이에요.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점은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과 대조해서 사용한 이 수고라는 말이에요. 수고. 수고하는 농부. 수고. 바울이 지금까지 설명한 각각의 경우에서도 보상을 받는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부지런한 구인인은 지휘관의 칭찬을 받게 되고 부지런한 운동선수는 승리를 하게 되며 부지런한 농부는 곡식을 먼저 받게 된다는 것이죠. 승리는 엄격한 훈련과 부지런함과 일편단심의 태도를 통해서 얻어진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절을 보니까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자, 2장 7절에서 바울은 주님이 묵상과 숙고를 통해 디모데에게 바울의 가르침에 대한 총명을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2장 8절에 10절을 보니까 인내의 본이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자, 2장 8절 말씀에서 바울은 승리로 인도하는 인내의 가장 궁극적인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갑자기 소개하고 있어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런 말은 굉장히 친숙한 신조나 또는 교리문답 형식의 단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늘 말씀을 읽고 또 외우고 또 문답하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갑자기 언급하는 목적은 상술하기 위한 위함이 아니라 디모데에게 묵상의 주제로 하나님의 종이 고난 당하신 고난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설명하는 것과 그분의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복음의 한 부분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핵심적인 것이에요. 복음서 기자들과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의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자, 9절 말씀,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10절.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자, 2장 9절 10절 말씀 보니까 바울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다윗의 씨에 관한 좋은 소식을 선포한 연고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사도행전의 많은 부분은 그리스도를 위해 당한 바울의 고난에 대한 요약인 것입니다. 바울은 서신을 직접 기록할 때나 대필시킬 때나 쩔그렁 소리를 내는 작고 이 발목에 이렇게 쇠사랑을 사고랑을 차는 거죠. 그 보면서 자신이 죄인과 같이 매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는 매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참 이게 참 대조가 되는 거 아닙니까? 비록 내 몸은 쇠사랑에 채워져 있고 착고에 차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착고에 채이지 않고 얼마든지 말씀은 세상에 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디모데와 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을 통해 계속해서 이러한 방식을 사용할 것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이 수치와 무기력함에 눌리거나 낙심하거나 마음을 약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는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힘을 내고 이제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아침에 페이스북에 우리 학교 학생의 제자가 글을 올렸어요. 저희 졸업되고 했는데 자기가 사전에 자기가 공부했던 대학에서 공부했던 책들, 경영학과 학생인데 그 책들을 사진과 함께 올리면서 지금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이런 현상, 현실에서 그래도 자기가 인내하며 열심히 노력하겠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 제가 거기다 댓글 올렸어요. 아무개야, 해가 뜨기 전에 가장 어둡고 춥다. 그러나 미래를 바라보고 참고 견디면 때가 올 것이다. 그때 기다리고 노력해라. 제가 또 유튜브로 이제 말씀을 또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군대 갔다 왔으니까 내가 군대에 있는 형제들에게 말씀 전하는 것도 한번 들어보고 그때 초심을 생각해서 한번 힘을 내봐라. 그때는 이제 고맙다고 저에게 리더십 과목을 들은 것들, 함께 봉사활동 했던 것들, 이런 시간이 생각난다고 했어요. 또 우리가 이 청년들도 지금 참 어려운 상황이죠. 경제가 어렵고 취업문은 점점 좁아들고 나이는 자꾸 먹어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지금. 그러나 우리가 모두 함께 이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바로 돌아가게 하며 또 우리가 그를 통해서 일자리가 많아지고 젊은이들이 꿈과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나라를 속히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택함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목적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죠. 만약 이런 과정에서 바울에게 고난이 요구된다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는 택함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히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목적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과정에서 바울에게 고난이 요구된다면 그렇게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는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 모든 것을 기꺼이 참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본래적이고 자연적인 감정과는 반대되는 태도를 극대화했으며 이것이 디모데전서 1장 14절 말씀에 충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가장 큰 적이 가장 큰 친구가 되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 은혜로서 부어졌기 때문이다. 또 우리는 앞날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어요. 또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내가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실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우리는 훗날 내가 그렇게 암흑같은 시절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간증을 하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조상 때부터 4대, 우리 아이들 5대까지 믿음을 지켜온 가정에서 저에게 인생의 가장 큰 전기는요, 제가 40살 전에 온누리교회에 등록을 한 것이에요. 물론 오늘 제가 온누리교회를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건 꼭 온누리라고 하는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정말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그 말씀, 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 세계는 많은 교회들이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희생과 헌신하며 수고하며 땀 흘리며 피땀 흘리며 순교까지 하며 지키는 많은 교회들 중에 한 교회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렇게 봐도 더 훌륭한 교회들이 전 세계에 많이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제가 경험한 것은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그러니까 제가 10대 때는 아버지 사업이 어려워지고 공부해서 성공해야 된다는 그런 일념 때문에 교회에 몰입하기보다는 다니긴 다녔죠. 공부하는 거에 많은 시간을 하려 했는데, 제가 대학 들어가고 청년 때 이제 다시 신앙이 회복되면서, 그때 70년대 엑스폴로 74 뭐 이런 여의도에서 대단한 집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청년분들이 거기도 참석하고 그럴 때가 있었죠. 그때는 정말 70년대 때는 엄청난 부흥이 대한민국에 있었던 시절이었죠. 자, 그러면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장로교회를, 작은 교회를, 뭐 시골에 살았으면 장로교회 다 작은 교회를 다녔죠. 그 도시로 이제 결혼하고 와서 이제 세방살이 하면서도 작은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또한 제가 부평에 살면서도 그 신도시가 개발되기 전에 비닐하우스로 이제 임시로 막 이렇게 가건물난 교회에서도 충성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내가 우리가 큰 교회 가서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서울에서 큰 교회라고 하는 여러 교회를 다녀봤어요. 근데 아내 말이 오늘의 교회가 좋겠다. 그래서 저도 이제 등록을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평에서 서빙고 오늘의 교회까지 갔습니다. 그때 가보니까 하영주 목사님은 이제 수술을 하시느라고 이제 강단을 비우시고 또 부목사님들이 설교하고 이럴 때였어요. 반태호 목사님이 설교. 근데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생들 이럴 때였는데, 큰 딸은 이제 초등부에 가서 잘 열심히 하는데, 아들이 어리니까 자꾸 우리랑 같이 대배드리는데, 아들이 그래요. 하 목사님 설교는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부목사님 설교들은 잘 안 들어온다고. 얼마나 하 목사님이 그 쉬운 언어로, 초등학생들도 알 수 있는 언어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신지 알 수 있어요. 물론 부모님도 열심히 하시죠. 하지만 그분들이 열심히 이제 신학적인 용어를 쓰고 막 하는 것도 훌륭하지만 그 한국사님이 그 탁월한 그 설교의 능력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이제 충격을 받은 건 뭐냐면 이 교회 몇만 명이 모이는데 무슨 막 우리를 뭐 사역하라고 막 끌어당기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더 충격적인 것은 7년 되면 떠나라 이거. 7년이면 떠나라.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장로님도 집사님도 오래되신 분들이 하목사님 피해 다닌다는 거예요. 7년 넘으신 분들이 안 떠나니까 뭐예요? 7년 되면 떠나라는 것은 여기서 배울 만큼 배웠으면 나가서 더 어려운 교회들 또 세상을 향해서 나가라는 것이죠. 이거야말로 정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양육해서 그들을 파송하는 것이 그 원리 아니겠어요? 저도 이제 서문교회 가서 우리가 이제 이 개척교회들 보면 저는 뭐 그것도 어쩔 수 없다고 봐요. 일꾼이 없으니까 뭐 하다못해 뭐 누구 오시면 뭐 일 좀 해달라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또 일을 하면서 그분들이 또 잘 정착하게 되고 또 신앙도 성장하게 되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이 큰 교회가 오면은 막 이렇게 땡길 줄 알았더니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몇 주를 갔는데 뭐 어서 뭐 오라는 얘기도 없고 그냥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선교에 좀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2천만 사역본부라는 곳에 사무실에 예배 끝나고 한번 가봤어요. 2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1만 명의 사역자를 양성한다는 2001만 사역본부가 있었어요. 그 사무실 들어가서 제가 좀 뭐 이런 사역을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들 뭐 심플해요. 뭐 그저 프로그램 등록하셔서 하면 돼요. 뭐 이거예요. 뭐 이리 앉으세요. 뭐 뭘 하고 싶으세요. 뭐 이렇게 뭐 써내고 뭐 이런 거 없어요. 그 실망했죠. 이건 뭐지? 이건 뭐지? 거기서 저는 좀 독특한 그런 목회 방침을 발견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또 대형 교회들은 또 많은 중소형 교회나 또 다른 대형 교회에서 옮긴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너무 빨리 사회에 들어가 보면 자기가 기존에 갖고 있던 관심과 관점과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바로 들어와서 이 교회에 과거 자기 교회에서 가졌던 방식을 주입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은 그가 과거에 나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뭐 열심과 하든 뭐 다 좋은 의미지만 그런 것들이 때가 빠지고 정말 순수하게 Here I am.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십시오. 하고 순수한 마음이 됐을 때 그가 밑바닥부터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 저도 이제 그래서 선교 프로그램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하나씩 이제 공부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또 재밌던 것은 여기 처음 교회 등록을 하게 되면 1:1 제자 양육이라는 그런 이제 평신도가 평신도를 양육하는, 그러니까 여기 초신자가 들어오면 기존의 신자가 1:1로 그를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두란노에서 출판된 1:1 제자 양육 교재라는 걸 가지고 하는데, 저도 이걸 가지고 군대에서도 이제 그 바쁜 시간에 예배 끝나면 한 1-3-4주 신병 병사를 데리고 그걸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무슨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쳤어요. 그리고 대학에서도 제가 그 과목을 해서 교회 관심 있는 학생들, 기독교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과목으로 쓰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는 직장 신우에서 제가 이 CCC 간사님을 통해서 사형리 같은 것도 배웠고요. 또 1:1 이런 것도 다 배웠거든요. 근데 가니까 그걸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따고 다 배웠는데요. 그것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목사님도 처음 오면 또 먼저 계시던 목사님한테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 뭐야 이거 그랬는데, 그거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성경이 뭔지, 기도가 뭔지, 교재가 뭔지, 뭐 이런 것들을 그 두란노 1:1 책에 나오는 그 교재들을, 챕터들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거 중심으로 가르치지만 기존의 집사나 뭐 장로나 목사나 이런 사람들은 알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 교회의 목회 방침을 배우는 거예요. 이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 자기가 과거에 생각했던 것들 내려놓고 이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적응할 수 있을까. 그 처음에는 저도 좀 뭐야 이거 했는데, 뭐 그걸 안 하면 등록이 안 된다니까. 예. 그래서 했습니다. 하면서 장로님이 저를 아내하고 같이 가르쳤는데, 그 가정 속에서 제 때가 많이 벗어졌어요. 빠졌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하고 오랫동안 같이 교분을 하고, 또 그분도 성교도 일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자연스럽게 정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메모를 하면서 참 추억에 잠깐 잠겼어요. 서빙 온누리교회에서 예배가 끝나면요, 그 밑에 카페가 있어요. 카페 가서 통닭도 좀 사고 스파게팅으로 좀 사가지고요. 물론 식당도 있지만 우리 애기들이 어리니까 저기 이제 동작대기 밑에 주차장에다 차를 대고 교회 셔틀버스 타고 이제 교회로 와서 예배하고 이제 그러는 거거든요. 그 우리는 거기 이제 걸어가서 동작대기 밑에 가서 자리 피고 앉아가지고 강변을 바라보면서 아이들하고 통닭 먹고 거기서 이렇게 지내던 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카페에서 파는, 서빙 온누리교회 카페에서 파는, 지금도 파는지 모르겠어요. 그 통닭을, 온누리 통닭. 온누리 통닭을, 이런 걸 사가지고 가서 먹던 시절. 참 그, 지금 생각하니까 참 추억이에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처음 이제 교회 등록하고, 신앙생활이 재밌을 때, 그때 모든 게 다 재밌지 않습니까? 모든 게.
그게 뭐 첫사랑인가, 첫사랑. 이제 그러면서 이제 또 저도 1대1 공부를 하고, 저도 이제 1대1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또 양육자반을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부평에서 가족들과 함께 서빙고 이렇게 가서 예배하고, 또 아이는, 우리 큰아이는 또 초등부고 예배하고, 파워웨이브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점심 또 거기서 먹고 놀다가, 이제 다시 집으로 이제 가서 내려다 놓고, 또 그 양육자반을 또 그때 양재원으로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양재원으로 이렇게. 그 저는 다시 또 양재로 가는 거예요. 가서 저 혼자 가서 또 오후에 그걸 또 배우고, 그것도 십몇 주. 그래도 그것이 하나도 지루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왜? 일주일 내내 직장 가서 일하고, 주일날 말이죠. 일찍 교회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서빙 갔다, 양재 갔다, 부평 갔다. 그래도 그게 피곤하지 않았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이 운동 경기하는 선수들이 맨날 그 힘들고 말이죠. 지겨우면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서 보람을 느끼고 올림픽 금메달을 목표로, 우승을 목표로 하니까 힘이 나는 것이야.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순장이 되고 우리 순원들과 함께 또 이 연말 연초에 특별 새벽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서빙국까지 이제 가서 그 특별 새벽기도, 언젠가는요 이 전체가 다 모이는 캠퍼스의 모든 교인들 다 모이는데 올림픽 공원에서 뭐 만 명, 뭐 2만 명이 모여서 하는 그런 새벽기도도 우리 순식구들을 차를 태워서 그 새벽에 거기까지 한 3시 일어나고 4시 출발하고 5시 가서 참가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목회의 경험을, 이 대형교회의 목회, 특히 평신도 사역을 배우게 된 거예요. 출중하게 화영재 목사님은 평신도 사역을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교회들보다 목회자 수가 적더라도 그 많은 교인들을 양육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장로, 집사, 평신도 사역자들을 많이 기록이 되어 그래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운동 경기를 예를 들었죠? 그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 이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것은 평신도가 운동장에서 축구하고 야구하고 시합을 해야지, 목회자는 뭐냐면 감독, 코치처럼 뒤에서 서포트해야지. 이게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게 목사가, 장로가 다 나가서 경기하고 이 평신도는 스탠드에서 그냥 박수치고 있으면 그런 교회는 발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 누구나 자기의 은사대로 평신도들이 자기에 맞는 사역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고 교회에 또 열심을 가지고 충성하며 믿음이 자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급하기로는, 좋기로는 목회자가 바로 하면 제일 좋죠. 실수도 없고 다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되면 점점 어떻게 됩니까? 평신도들은, 아, 저거는 목사님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뭐 구경하면 돼. 이렇게 되면 그 교회는 활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자, 또 뒤에 가서 제가 또 마무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2장 11절, 13절에 보니까, 미쁘신 말씀, 미쁘신 말씀. 자, 11절 보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12절,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로 탈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신 것이라 하실 것이라. 13절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자, 2장 11절에서 13절은 바울이 여기서 이제 이런 인용문을 넣기 위해서 어떤 이제 형식을 빌렸어요. 이게 뭐냐면 목회 서신의 일반적인 형식이에요. 그래서 이 인용문을 바울이 이제 찬성하고 그것을 이제 알려주는 것인데, 여기서는 이제 세례의식할 때 쓰는 그런 이제 일부도 인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네 개의 구절이 서로 대비가 되고 있는데, 이 처음에 두 가지는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이제 뭡니까? 첫 번째 보니까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자, 이 말은 뭐예요? 세례식에서 로마서 6장 23절에서 강력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서 순교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이 아니라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생명에 신비적으로 연합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라는 건 뭐예요? 물속에 이렇게 잠그기도 하고 물로 이제 이렇게 씻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번역에 다시 태어난다는 거잖아요. 내 죄가 다 씻김 받고
다시 태어난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두 번째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자, 이편 역시 신자들과 그리스도의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위의 대꾸에서는 죽음과 생명을 대조하고 있다면 여기서는 고난과 영광이 대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참으셨으며 장래에 다스릴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내한 성도는 언제가 장래에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긍정적인 것이죠. 자, 아니 마지막 두 구절은 부정적인 것을 이제 예시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이 말은 배교의 가능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일시적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결국 거부하실 것임을 말하는 것이죠. 배교자들은 결국 그리스도와 결별하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미쁨이었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이 말은 배교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자녀이긴 하지만 불신앙에 떨어진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인 것이죠. 하나님의 참된, 그래서 그리스도는 자기를 부인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자기의 몸 중에서 유익이 되지 못하는 부분, 이런 구성원이 있다 하더라도 부인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은 비록 불순종하고 약할 때라도 자녀 외에 어떤 존재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신실함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의 신실함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는 미쁨이 없다. 그는 주는 항상 미쁘시다. 뭐예요? 우리는 때로는 믿음이 없어 연약하고 포기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신다. 이게 바로 디모데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말씀을 바울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사역을 배우면서 그 전에 제가 다녔던 여러 교회들이 있었어요. 다 저는 그 교회에서마다 많은 훈련을 받았어요. 특별히 제가 또 다녔던 평안교회라는 곳에서는 그 목사님이 얼마나 새벽기도를 강조하셨는지 직장인 다니는 평신도들도 뭐 새벽기도를 꼭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 본고차가 이렇게 다 커버를 못하니까 집사들 뭘 한 구역씩 맡아서 자기만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바쁜데 남까지 태우라는 거예요. 자, 그런, 그래서 그때는 새벽기도 훈련을 막 많이 받았어요. 또 합동층 목사님이 목회하신 데서는 레위기 같은 거를 뭐 몇 달 동안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얼마나 우리가 천착해야 되는가, 말씀을 우리가 파고들고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조금만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집사들이 돌아가면서 기도하는데 저보러 어느 주부터 대표기도를 하라고, 그래서 집사가 세 명인데 안수집사가 받았어요. 두 분은 장로가 되고 저는 목사가 됐는데 저도 이제 한 주간 맡아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기도했죠.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이렇게 했더니, 우리가 보통 그잖아요. 죽어가는 죄인들, 우리가 죽어간단 말이에요, 죄 가운데. 근데 그 목사님이 예배 끝나고 식사하면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집사님, 죽어가는이 아니라 죽어있던입니다.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죽어있는 거예요. 그다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가는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본다면 우리는 과거에 죽었다가 예수 믿고 세례받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죽어가는 우리도 그건 아닌 것이죠. 우리는 벌써 살았는데 왜 또 죽어가요? 물론 죄를 졌기 때문에 그걸 회개하는 건 좋지만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아니다. 그런 아주 우리가 교리적인 정확한 교리를 배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부평에 살았기 때문에 광명인천 공동체, 광명과 인천이 합해있어서 한 20년 전에 그 지역 공동체에 들어가서 순예배 나눔을 하는데
아, 우리 구역 예배는 또 이제 우리가 이제 남녀가 같이 할 때도 있지만 여자든 여자들끼리 남자든 남자들끼리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과거에 보면 남자들끼리 구역 예배 하면 뭐 썰렁하죠. 근데 여기는 남녀가 같이 부부가 모여서 금요일 날 토요일 날 모여서 몇 시간 동안 나누면서 같이 다가라면서 하는데, 야 정말 이렇게 재밌고 두란노 1대1 그 뒤에 그 나눔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참, 이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참 이게 행복한가. 그걸 느꼈어요. 저도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순장도 되고, 또 다락방장 되고, 또 이렇게, 나중에 이제 공동체 총무까지 했는데요. 그 여기 도시가 자꾸 발전하니까, 순도 자꾸 늘어나지 않습니까? 또 전도가 되고. 저는 계속 순을 나눠서, 거기에 또 부순장을 순장 세우고, 또 그보다 위에 다락방도 또 이제, 계속 늘어나면 또 나눠서 또 순장 집사님을 또 다락방장을 세우고. 계속 그런 일들을 했죠. 근데 결정적으로 제가 어느리께서 배운 것은 평신도 선교학교라는 거예요. 평신도 선교학교를 통해서 이제 선교에 대한 걸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사단법인 성경연장교육원이라는 걸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배웠던 것이 가장 제가 오늘께서 배웠던 것 중에 지금도 그것이 군대나 대학에서 사역하는데 굉장히 밑거름이 되고 있어요. 자, 2003년도 이라크 전쟁이 터졌습니다. 미국이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이 대량 학살 무기를 만들어서 이제 뭐 쿠르드족에다 시험한다고 막 화학 무기를 통해서 몇 명 죽이고 막 이런 일도 있었고, 미국이 대항한다고 그래서 부시 대통령이 이제 쿠웨이트를 통해서 이라크를 쳐들어가서 사담 후세인은 이제 북쪽으로 이제 도망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2003년도 제가 2002년도 평신도 성교학교를 공부했는데, 거기서 끝난 몇 팀이 몇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하우미션이라는 이제 아울리치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거기 지원했죠. 15명이 김삼열 선교사님은 거기에 이제 이라크에 NGO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가시는 거고, 저희 멤버들은 이제 거기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15명 중에 저는 그때 기업 컨설팅, 교육, 강의 이런 걸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강의하고, 그래서 그때 이제 LS 한전에 강의가 있어서 한 2, 3일 제가 늦게 출발했어요. 저 혼자 티켓 따발을 들고, 이제 홍콩에서 방콕을 해서, 마레인을 해서, 쿠웨이트를 해서, 이라크를 해서, 이라크 남부 나시에라 해서, 바그다드까지 제가 혼자 갔어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어떻게 갔을까, 거기를. 네. 가면서 계속 문제가 생겨요. 티켓을 또 다시 발권해달라고 카운터에 가서 여행사, 홍콩 수업도 맥혔어요. 그러면 비자 있냐? 우리 그룹 비자 15명은 앞에 14분이 가져갔잖아요. 난 없죠. 없는데?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거 뭐, 비행기는 한두 시간 있었는데 출발하는데 이거 안 된다니?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럼 우리 팀은 지금 벌써 이라크 바그다드로 갔는데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카운터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홍콩에서 다시 이제 서울로 돌아가야 되나요? 그것도 또 한 시간 있으면 오래요. 그것도 티켓 줘요. 그 티켓을 또 받아가서 방콕으로 갑니다. 이런 놀라운 사건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에트로 가서 그 서위부대, 우리 건설부대가, 공병대가 이제 이라크 남부 나시리아 지역에 거기서 이제 현지 전쟁 복구하는 걸 지원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버스를 타고 김삼열 선교사님이 쿠웨이트하고 이라크는 남쪽에 경계가 있어요. 거기서 나오면서 요르단에서 이제 신학교 특강, 목사님들 특강을 하러 가시고 나오시면서 그 버스를 타고 저는 이제 나시리아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광주 광역시 정도 해당하는 그 이라크 공항을 미군이 이제 그걸 접수를 해가지고 그 미군 기지가 됐고, 그 안에 이제 한국군 공병대, 서위부대와 의무부대, 제모부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같이 이제 자고 그 다음날 바그다드 가는 곳인데, 거기까지 그 고속도로에 그냥 와이퍼가 말이죠. 난 폭풍우를 와이퍼로 이렇게 제끼고 가는 건 봤지만, 사막에 폭풍 바람이 불어서 그걸 와이퍼로 하고 가는 건 나 처음 봤어요. 그 폭풍, 모래 폭풍이 막 고속도로 뭐 허벌판에
고속도로만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뚫고서 이제 나시리아까지 부다까지 갔더니 웬걸 그때 사담 후세인 대통령 북쪽으로 도망가다가 아들이 막 이제 교전 중에 사살되고 비상이 격상이 돼가지고 이제 부대에 내 여권을 내면 들어가게 돼 있었는데 당일날 못 들어가고 내 여권을 내면 나의 신원조회를 다 해서 그 다음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제 부대 앞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때 이 버스를 뒤에 따라오던 모하메드라는 이라크 건설업자, 이집트 사람의 서해부대 하청업자, 건설업자가 그 사람도 죽고 서해부대 하청업을 하니까 같이 들어가서 이제 부대에서 자고 그래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둘이 다 부대 앞에 덜렁 남아서 내가 모하메드한테 그랬어요. 모하메드 여기 앞에 마을에 어디 호텔이나 여관에 가서 좀 자자. 돈은 내가 낼 테니까. 그래 우리 내일 아침 9시 여기 들어가지 않냐. 오케이. 노 프라블럼. 여기 다 내 친구들 여기 많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모하메드가 앞장서서 여관에 들어갔는데요. 30불 제가 냈어요. 가운데 이 거실 있고 양쪽에 방이 하나씩 있는데 둘이 가서 하나씩 자는데 밤 11시, 12시인데 똑똑 문을 두드겨요. 왜냐면 모하메드 저한테 쪽으로 된 무슬림 전도 쪽 책자를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냥 한글로 돼 있어요. 무슬림이 되는 게. 그러니까 코란이란 이거를 저한테 주는 거예요. 제가 한국 교회에서 왔다는 걸 아는데 이 사람이 밤에 이거 읽어보라고 주는 거야. 그 내가 탁 보니까 아, 이 사람이 서희부대 하청업자지만 이 사람이 이슬람 선교사구나. 이 사람은 서희부대 하청업자로 여기 일하지만 여기에 6개월 단위로 이제 우리 장교들이나 병사들이 자원해서 근무를 해요. 그 생명수당을 200몇십만 원씩을 받아요. 한 달에. 생명수당은 장교나 병사나 똑같아요. 단지 장교들은 근속연수를 두 배를 쳐주기 때문에 승진을 빨리 할 수 있죠. 6개월 동안 여기서 더운 데서 고생하는데 이 사람이 친해져갖고 꾸란이란 무슬림이 되는 게 한글로 된 걸 말이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거 읽다가 전도가 되지 않겠어요? 그게 어디서 나온가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우디에서 출판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그 다음날 이제 부대에 들어가서 갔더니 웬걸 벌써 또 우리 팀이 벌써 떠났어요. 바그다드로. 왜? 그 우리가 의료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컨테이너로 해서 부대에다 전달하기로 했는데 통관이 늦어져 갖고 컨테이너가 지금 한 며칠 더 늦게 온다는 거야. 그럼 우리 팀은 컨테이너 기다리려고 거기서 며칠을 기다릴 수 없으니까 그냥 컨테이너 들어오는 거 여기서 알아서 처리하게 하고 이틀 만에 출발한 거야. 그 저는 가니까 같이 이제 바그다드까지 가야 되는데 또 가버렸어요. 저는 어떻게 해요? 우리 앞팀에서 택시를 하나 대절해 갖고 제가 9시 여기 오면 그 택시를 타고 바그다드까지 와라. 지금 전라도 광주 광역시에서 서울 호텔까지 제가 혼자 택시 운전해서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때 1년 후에 김선일 형제가 미군 납품 이런 일을 하다가 이슬람 세력들한테 테러리스트가 잡혀가지고 참수당한 사건이 1년 후에 있었어요. 저는 사실 그때 전쟁 초기였는데 만약에 이제 운전사가 뭐 그런 데랑 관련된 사람이면 저를 데리고 엉뚱한 데 가서 그냥 하면 저는 이슬람 세력들한테 가서 동영상 찍히고 저는 참수됐을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제가 거기를 가서 갔는지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그 택시 운전사 대전한 택시 운전사 같이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데요. 광주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그냥 허벌판이에요. 남쪽은 모래고 중간중간 풀 좀 있고 저 북쪽으로 가면 이제 산악지가 좀 있는데 고속도로 휴게소라는데도 뭐 그냥 허름한 데 가서 그냥 밥 이렇게 손으로 이게 먹고 말이죠. 그런 거야. 근데 무사히 바그다드까지 갔어요. 바그다드까지 가서 이제 우리 팀은 모슬, 니누에라고 하는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갔더니 벌써 내가 다섯 명 붙여놓은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모슬까지 가야 되는데 내 자리에 요시아라 마나보, 우리 히플트니 같이 공부했던 일본 목사님, 일본 지금 오늘 비전교회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전도사님 때 내 자리에 채워서 가는 거예요. 나는 모슬을 가는데 못 가고 남은 팀들과
남쪽 부산 같은데 맛을 한 거를 돌아오는. 그래서 그걸 제가 다 동영상을 찍어서 2003년도 이라크 전쟁 나고 처음으로 그 동영상 찍은 거를 CGNTV에서 편집을 해가지고 그걸 처음 이제 우리나라 군에 소개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서위부대에서 나중에 나올 때 여기 의사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뭐 여기 직장인도 있고 근데 저는 기업에서 대학에서 강의하는 사람이다. 병사들에게 리더십 특강을 해달라. 그 제가 새벽에 들어가서 병사한테 리더십 특강을 했어요. 그 제가 이제 그 찍은 영상들을 한번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자를 삼고 또 제자가 제자를 삼아서 이제 복음이 땅끝까지 퍼지도록 우리가 수고를 해야 되는데 그 저는 오늘 이렇게 와서 하용조 목사님을 만나고 또 김삼일 성교사님을 만나서 이분들의 그 선교 열정, 이분들은 바울과 디모데와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걸 그대로 몸소 실천하며 순교했던, 헌신했던 그런 분들을 만난 것이 제 일생에 정말 밑거름이 되었다. 신앙의 밑거름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인내를 연단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오늘 말씀을 나누고 또 믿음 가운데 믿음을 전할 때 고난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첫사랑을 잊지 않고 믿음 가운데 그 다음에 우리가 재생산의 원리를 통해서 땅까지 복음이 전하는데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노력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함께 헌금하시겠습니다. 자, 몇 가지 광고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우리 군대에 있는 형제들에게 유모품으로 햄버거를 보냈는데 우리 조기진 집사님이 이제 후원해 주셔서 보냈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카톡에다 이제 소개를 했더니 우리 고려대학교 MBA, 저는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MBA를 했습니다. 경영학 석사를. 근데 고대 MBA에도 신우회가 있어요. 현경면 우리 신우회 부회장님께서 카톡을 주셨어요. 나도 이 군대에 있는 형제들에게 후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이제 한 50만 원 정도 듭니다. 했더니 보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우리 군인 형제들은 아무도 모르죠. 군인 형제도 그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군대에서 고생하는 우리 20살 갓 남짓하는 우리 아들들이에요. 아들들이 이름도 모르고 영문도 모르는 분들이 보내준 그런 사제 햄버거를 가지고 콜라 가지고 추석날 그걸 보나 위로가 되겠어요. 사실 그 뭐 별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그들을 기억해 주는 분이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다음 또 10월 달에 우리 또 회장님 보내주신 헌금으로 또 우리 후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후원해 주시는 헌금은 또 우리 CCC 통해서 지난번에 조금씩 또 활동비를 지원했는데요. 여러분 후원해 주시면 매달 좀 보내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고 군대나 학교나 다시 또 이제 대면 예배 가능하면 우리 학생들과 함께 또 군인 형제들과 함께 예배하며 또 그럴 날이 속히 올 거라고 기대합니다. 저는 아직 한 6개월 이상 지금 군대께 못 가고 학생도 못 만나고 있어서 지금 새로 와서 지금 뭐 누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카톡이나 유튜브로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건데 만나서 그들을 전도하고 또 그들 부모님도 같이 또 전도하시면 전도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백신 2차까지 다 맞았는데 속히 상황이 진정돼서 정상적으로 모든 것들이 돌아가고 또 특별히 경제가 어려운 우리 장애업자 여러 상황 속에서 어려움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이 좀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하며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며 결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적은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예물을 쓰는 것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젊은이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마 가운데 역사하심이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며 충성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온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열방의 백성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결단의 시간 갖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너무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